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제주 여행을 선호하시나요? 여기 일하며 여행하며 즐기는 제주에서의 새로운 여행법이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여행이 되는 제주의 로컬 라이프 워케이션. 먼저 동백마을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만찬을 즐겨볼까요? 이곳의 동백나무와 그리고 그 나무에 맺힌 열매들, 그리고 그 열매를 직접 수확하는 지역 주민분들까지 이 지역의 자연과 마을 주민분들이 건강한 생태계로 이어져 온 이 마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토종 동백으로 유명한 신흥 1위 동백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동백 기름으로 건강한 밥 한 끼가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다음에 나가는 게 이제 바베큐인데 저희 마을에 그 길갈 농장이라고 친환경 흑돼지 농장이 있어요. 식초로 버무린 그 밑에 샐러드고요. 위에 닭들 앞에는 요리용 동백 기름을 한 거고. 공항에 인접하지 않은 이런 지역에는 좀 많이 그렇게 모자라요. 그리고 마을 수익이 공동 수익이 없고. 그래서 마을에 숙소가 이렇게 빈집이나 활용을 한 이런 숙소들이 있다면 로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마을에도 보탬이 되고 그분들도 와서 쉬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을을 알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쉬러 왔었는데요. 이게 또 일까지 연결이 되면서 놀고 쉬고 아주 제일 지금 뭐 살짝 좋아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워케이션. 이제 제주의 마을이 활기차집니다. 인구 2,200여 명의 작은 어촌마을 사계리. 이곳에도 워케이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한 기업에서 워케이션 숙소를 보기 위해 펜션을 찾았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가 1인실로서 저희가 워케이션 고객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유, 아늑하네요 아주. 호텔하고 리조트와 다르게 또 인덕션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식사를 하실 분들도 충분히 간단하게 뭐 차를 먹고 하기에는 네 맞습니다. 네. 게스트도 있고 네 저희 직원들이 딱 이 정도 방이면은 일주일 지내기는 참 딱 얼마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업은 왜 워케이션지로 제주를 택할까요? 제주라는 새로운 환경과 공간에 와서 새로운 경험들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게 좀 워케이션 진행하자. 경쟁이 치열한 직종에서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날이 서 있고 한편으로는 좀 쉬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일단 오면은 탁 릴렉스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서 혹은 직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 혹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일과 쉼을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이 각광받으면서 어촌마을 워케이션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도시 근로자가 어촌에서 심신을 치유하고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돕는 건데요. 조용했던 어촌 마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이 워케이션을 통해서 어촌계가 주중, 비수기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어촌 체험 휴양 마을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와 주말에 가족 단위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떤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주중 비수기에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도입함으로써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비수기의 주중에라도 좀 활기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분 체험단들이 봉사활동도 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상당히 깨끗해지고 활기찬 체험 마을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어촌 체험이 가능한 김녕 마을에도 워케이션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촌의 사무가구와 인터넷, 숙소들을 연계해 특별한 쉼이 있는 근로 여건을 조성해 놓고 있는데요.
바로 눈앞에 바다를 마주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제주 워케이션만의 장점들이 가득합니다. 체험객들이 와서 오피스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원래 워케이션 사업을 신청을 하였고요.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서울에 주는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라고는 좀 뭐랄까 퍽퍽하잖아요. 사실은 엄청 빌딩 숲 사이에서 이렇게 좀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있고 너무 일에 치여서만 살게 되는 그러한 좀 느낌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좀 한적하고 공기도 좋고 뷰도 좋고 하니까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좀 시야가 달라지니 리프레시가 좀 잘 되는 게 훨씬 장점인 것 같아요. 제주국제공항과 가까운 제주시 원도심에도 워케이션 인프라가 늘고 있는데요.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도 공유 오피스가 생겼습니다.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유행처럼 이제 그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기본적인 니즈가 일을 하면서 이제 일상에서 좀 벗어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주가 갖고 있는 가치가 되게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역 안으로 파급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케이션이 단순히 그냥 뭐 기업을 유치하거나 뭐 사람을 뭐 끌어들여서 또 공간에 배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약간 생활권 혹은 관계 인구를 좀 만드는 작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의 문화재단 종사자들이 제주에서 워케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곳을 거점으로 원도심의 공간들을 활용해 업무도 보고 남은 시간엔 휴가도 즐겼는데요. 참가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도심지에 있으면은 정말 출근지와 가까운 게 이렇게나 좋은 일이구나를 좀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별도로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것마저 휴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 좀 걱정도 됐었는데 짐도 많이 싸야 되고 근데 막상 오니까 이게 딱 업무 시간에는 내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끝나면 이곳저곳 맛집도 많이 다니고 막 주말에는 오름도 오르고 이러면서 여러모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가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기 위한 그런 약간 첫 스타트가 되는 기점이고요. 앞으로는 저희 아까 17개 전국 시도 문화재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각각의 지역에서도 워케이션이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제주에서도 이제 뭐 상하반기로 더 확장을 한다든지 참여자들을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확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제주. 창문 너머로 파란 하늘이 펼쳐지고 바다와 산이 언제나 곁에 있는 낭만 가득한 워케이션의 성지. 나만의 가치 있는 행복이 쌓이는 제주로 워케이션 떠나보실래요?